바깥에 나가서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인 걸 이해를 못하시면 나가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남만 죽여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무조건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하면 무조건 죽여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르는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가지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어린 가지들은 상처 회복이 잘 되니까 얘는 어린 애들이 더 활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따가 제가 오늘 뭐 매번 제가 이 수목 전지전정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굵은 가지예요. 굵은 가지. 굵은 가지라는 건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예. 뭐 대단히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상처 회복 능력이 떨어지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굵은 가지 위주로 제가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 어린 줄기, 어린 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제 아까 여기 요렇게 이제 뭐 그림이 뭐 또 그렇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눈이죠, 그죠? 눈. 옆에 달려있으니까 치가, 뭐, 치가나, 뭐, 애가, 이렇게 되겠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예. 자, 이렇게 눈이나 입이 달려있는 자리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마디. 마디. 한자로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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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아니고 절. 여기도 절. 여기도 절. 그러니까 요 사이가 절간인 거예요. 사이간자니까. 예. 자, 전정을 하실 때 절간에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어디에서 한다? 마디에서 한다. 마디. 마디 근방에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디 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전정? 마디 전정. 자, 생명의 연장은 눈에서 계속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잘라버리면 이만큼이 생명 연장이 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마무리를 해서 여기서 마감돼서 이생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마감돼서 이렇게 생장이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서 남겨놓게 되면 이만큼이 썩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상처가 마감이 안 되면서 전체 가지가 썩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어디선가에서 이제 정지하게 되는데 내가 의도하는 위치에서 생장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전정을 해라? 마디 전정을 해라. 자,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이제 4분의 1인치 뭐 이렇게 되는데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눈에 나무마다 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눈 크기 정도마다 만큼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복잡해져요. 어떤 나무는 이 사이가 비는 나무들이 있어요. 중심이. 예를 들어 포도덩굴 같은 포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가 비거든요. 더 잘 마르겠죠. 그런 애는 이걸 남겨놓는 길이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길게 남겨놔요. 속이 꽉 차는 나무일수록 좀 더 짧게 남겨줘도 되고. 자, 이게 이제 올바른 거고, 이게 잘못된 예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너무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네. 얘는요?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절간에서 자른 거죠. 네. 그 다음에. 너무 바짝 붙였죠. 네, 여기도 다. 여기도. 이것도 자르는 것도 수평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자릅니다. 비스듬하게 자르는데 눈이 있는 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경사지게. 이따 이제 나가서 해볼 거예요. 오늘. 네.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다시 이제 보면은 이게 잘못됐고 얘가 잘 됐다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다 검토를 한번 해보죠. 얘는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너무 바짝 잘랐죠. 네. 얘는요. 반대방향으로 잘랐죠. 얘는요? 너무 길게 잘랐죠. 얘는요? 얘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얘도 잘못된 거예요. 이 잘린 게 누구보단 위에 있어야 돼요. 눈보단 위에 있어야 돼요. 얘도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낫지만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자, 두 번째는 가지를 치고 난 다음에 자라는 방향을 생각하고 잘라야 되겠다. 아까 정화 우세 현상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정화가 왕성하게 생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보면은요, 얘가 정화죠. 끝에 있으니까.
그럼 정화를 잘라내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눈들이 왕성하게 생장을 해요. 그래서 가지가 더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끝에 남겨둔 눈이 가장 왕성하게 생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지가 생기게 될 거란 뜻이에요. 여기서 자르게 되면 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가지가 있을 경우에 나는 수간폭을 좀 넓히겠다. 그러면 어느 눈을 끝에다 둬요? 바깥 눈을 끝에 둬요. 난 수간폭을 좀 줄여야 되겠다. 어느 눈을 끝에다 둬요? 앞눈을 끝에다 둡니다. 이건 이게 가지여도 똑같아요. 가지여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주나는 경우는 뭐 두 개가 똑같이 있으니까 누가 더 우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 방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평면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나무가 좀 대주실래? 어떻게 되죠? 나무가 되죠. 나무. 나무가 됐는데 마주날 때 나무의 가지의 눈들이 마주날 때 이렇게 마주나겠죠.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마주나면 나무들은 보통 이 공간을 차지하려고 자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마주나면 보통 다음은 이렇게 마주나요. 그럼 얘를 끝에다 놓고 자르면 여기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가지가 자르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얘를 끝에다 뒀어. 그리고 여기서 잘라.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라죠. 그럼 여기 공간이 나빠져요. 원줄기랑 경쟁하게 되고 공간이 나빠지고 이 아래도 공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반드시 어디를 끝으로? 옆으로 수평으로 돼 있는 애를 끝에다 두고 자르는 게 좋겠다. 이거는 뭐 나무마다 다르니까 나무에 뭘 보고 잘라야 되겠다. 눈을 보고 잘라야 돼. 눈이 됐든 가지가 됐든. 그렇죠? 이렇게 당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성? 정화 우세성을 이용하는 정화 우세성.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끝눈을 그대로 두면, 끝눈을 그대로 두면 뭐가 잘 안 생기냐면 가지가 잘 안 생겨요.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잘랐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하간, 자, 가지 치고 난 다음에 자라는 방향을 생각하고 자르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은 항상 이거예요. 저는 굵은 가지를 자를 때. 나무의 생명은 아까 두 번째 중요한 걸 뭐라 했어요?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나무의 껍질에 있다. 근데 두꺼운 가지를 한 번에 자르다 보면 무게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부러지면서 쭉 껍질이 찢어져요. 이만큼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한 번에 자르시면 안 되고 무게를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먼저 한번 끊어줍니다. 나무 껍질이 연결되지 않게 끊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잘라내요. 이 B의 위치가 A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안 그러면 만약에 안쪽에 있으면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무게가 그냥 또 찢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런 밑에 끊어준 효과가 없습니다. 밑을 먼저 한번 자르고 B가 A보다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잘라서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르고자 하는 위치를 최종적으로 자르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자르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게 되냐면 여기를 이제 G륭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가지를 보면 가지가 붙어있는 자리가 껍질이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오면서 사이가 이렇게 양쪽에서 잘 올라가기 때문에 만나면 이렇게 솟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GP융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륜과 GP융기선의 바로 바깥에를 잘라내는 게 뒤에 있어요. 교재에 있어요. 네. 거기를 자르는 게 최종 목표가 됩니다. GP, 가지의 껍질, 융기선. 네, 교재 잘 보시면 있으니까. 네. 자, 다시 한 번. 자, 몇 번에 걸쳐서 나눠 자른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자르는데, 실제는 이제 세 번에 걸치는 거죠? 자, 1, 2, 3.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은 그림입니다. 자, 1, 2, 3.
이렇게 원줄기랑 수평하게 자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도톰해지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변곡점이 생기고요. 그 변곡점이 자르는 위치고 GP윤기선이 이렇게 있고 그 바로 바깥에가 자르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상처 회복이 즉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각도는 일정할까요? 나무마다 다 다를까요? 나무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자라는 방식,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잘라야 된다는 뜻이고 죽은 가지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도 한 번에 자르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는 거죠? 1번, 2번 해서 떨어집니다. 이게 저절로 떨어져요. 무게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르면 이렇게 돼요. 깨끗하게. 그래야 상처가 회복이 어디서 되는 거죠? 여기서 새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GP윤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도톰해졌죠? 그죠? 예. 끝에서 자르게 돼요. 자,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왜요? 껍질을 잘라냈죠. 뭘 안 했어요? 3번을 안 했죠.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요. 기대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요. 이것도 뭐 안 했어요? 3번, 한번 했어야죠. 자, 1번 했고, 2번 해서 떨어졌어요? 뭐 해야 돼요? 3번을 마저 잘라요. 자, 얘는요. 얘도 길게 남겨놨죠? 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두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 자르고 나면 여기다가 그 도포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부, 방수, 방충 기능을 하는 도포제를 발라서 이게 여기는 방어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서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요. 그 서울 시민 조경 아카데미라는 데서 200명, 300명씩도 이 강의를 해요. 제가 귀찮아 죽겠는데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죽이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이게 나무를 아무나 전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전문가가 해야 돼, 전문가가.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인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사전 교육을 좀 2, 3일이라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무는 다, 네, 다 망치게 됩니다. 돈 주고 일을 시켰는데 돈 주고 나무를 관리하라고 시켰는데 돈 주고 나무를 죽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최종 절단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 주름이 주름 가죠? 이 주름 끝이에요. 여기서 자르셔야 돼요. 얘는요? 너무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썩고 있죠? 지금 이건 느티나무나 뭐 주로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세요. 한 번에 쭉 자르느라고 쭉 찢어졌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부러뜨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맹화가 많이 나오고, 나무가 약해지고, 여기부터 썩어 들어가서, 아까 연결돼서 속이 오래된 거랬잖아요. 속이 썩어요. 그럼 속이 빕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특히 아파트 단지. 예. 공원에도 이런 게 많아요. 공원은 그래도 요즘 좀 덜 합니다. 공원은 비교적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예. 자, 뭘 안 한 거예요? 3번을 안 한 거죠. 3번. 여기 더 잘라서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상처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언제 쌓아 갖고 오겠습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얘도 지금 보면 1번, 2번 했죠? 뭐 안 했어요? 3번 안 했어요. 얘는요? 한 번에 자르는 거죠? 이만큼 치지는 거예요. 이게 얘가 방어 기능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엄청 좀 뭐 보호 조치를 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썩죠. 네. 썩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잘랐을까요? 죽은 나무를 잘랐을까요? 살아있는 나무를 자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변제 그대로 보이죠? 물기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된 애가 여기서 썩어 들어가니까 오래되면은 속이 비겠죠. 썩어서. 그럼 나무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빈. 얘는 죽은 나무를 자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자른 거예요. 살아있는. 얘를 더 이상 네,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어떤 데서 시작되는 일이냐면 이게 다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잘못 자르고 보호 조치를 안 한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도 다 썩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지피균기선 바로 바깥 쪽과 지륭의 끝에서 자르게 된다. 이 각도는 일정하다 아니다? 아니다. 네. 침엽수류의 경우는 이걸 찾기가 더 쉽습니다.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가지 주변에 주름이 생겨요. 우리 왜 목주름 생기듯이 주름이 생기다가 매끈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름 끝나는 데서 최종 절단의 위치가 그 주름 끝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도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가느다란 가지는 뭘로 잘라요? 전지가위로 자르고요. 이제 전지가위로 자를 수 없는 두께가 되면 뭘로 자르게 되는 전지톱으로 자르게 되는데 반대로 쓰시면 안 돼요. 너무 가느다란 가지를 전지톱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처 면적이 넓어져서 회복이 잘 안 돼요. 반대로 두꺼운 가지를 전지가위로 자르겠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잘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려. 아니면 여러 번 이렇게 하거나. 그럼 상처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셔라. 그런 뜻이고요. 보시면, 이 가위하고 이 가위가 가위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사용하는 용도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지가위. 얘가 요거는 이제 흔히 뭐 꽃가위 뭐 이렇게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를 부르잖아요. 예. 얘가 적심가위입니다. 적심가위. 예. 이게 가위의 모양이 서로 달라요. 예. 예. 뭐 적과할 때도 이걸로 쓰고요. 그쵸?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어진 가지를 자를 때와 부드러운 조직이 있는 거를 자를 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이 진 꽃을 잘라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느 가위를 써야 되겠어요? 적심 가위를 써야 되겠죠, 그죠? 뭐 제가 가위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부끄럽긴 한데 이게 날이 같은 모양인 거, 이게 적심 가위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작은 거 그냥 가져왔는데요. 전지 가위는 아이고 부끄러워라. 가위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부끄러워서. 날 모양이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얘가 자르는 날, 얘는 받쳐주는 날이에요.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누가 움직이나? 자른 날이 움직여주죠? 예. 얘를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향에서 잡고 내 손목을 돌려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위의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지가위는 어떤 가지를 사용한다? 어떤 가지를 자를 때? 단단해진 가지. 그러니까 올해 자라고 있는 가지는 제가 발음이 지금 막 꼬여요. 지금 올해 막 생장하고 있는 가지는 뭘로 잘라도 돼요? 적심가위로 잘라도 돼요. 얘는요? 작년 가지, 재작년 가지 이렇게 오래된 가지를 자를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나가서 저희가 뭐 해볼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용도에 맞는 가위를 써라. 저희 식물원에 와보시면 우리 가드너들이 있는데 가드너들이 가위를 두 개 다 차고 다니는 가드너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더 어떤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를 갖고 다니면 뭐 상처가 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부드러운 조직,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가지를 예로 자르게 되면 이게 조직이 눌려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얘는 얘 가지고 단단해진 가지를 자르려고 그러면 상처 와장가지 껍질이 많이 벗겨지거든. 그래서 적정한, 자, 열매 딸 때는 뭐 갖고 따라고요? 얘 갖고 따는 거고, 단단해진 가지 자를 때는 얘 갖고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드러운 거, 단단해진 거. 이거 변형체가 많아요. 변형된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 기본 원리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가위를 뒤집어서 사용하지 말아라. 자, 가위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를 쥐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제가 손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요, 그쵸? 여기 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우리는 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가위들은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용 가위예요. 그래서 날이 자르는 날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일본에 출장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 중에 같이 못 간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왼손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왼손잡이용 가위를 구해다가 주기도 했어요. 근데 국내에서 구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날이 반대 방향으로 교차되어 있겠죠, 그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 도구를 사용해라 그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비교적 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회복이 되고 있지만 얘도 완벽하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를 너무 안쪽에서 바짝 자른 거예요. 조금 더 바깥쪽에서 잘랐어요. 자, 얘는요. 얘는 비교적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넛 모양으로 동그랗게 상처를 회복해 가고 있으면 그게 가장 잘 자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자연 낙지의 경우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그 상처가 전정을 잘하면 이렇게 껍질이 딱 회복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마감이 되면 외부로부터 이제 보호가 잘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되게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왜 기억나시죠? 뭐, 나와 썩고 있는 거. 자, 어떻습니까? 이거랑 차이가 너무 나죠, 그죠? 그 위에는 비교적 아주 잘 된 건 아니에요, 역시. 맨 위를 더 너무 깊게 판 거죠, 그죠?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문제인 거죠. 얘는요. 뭔가 여기서 잘할 걸로 기대하지만, 더 바짝 잘라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원줄기를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줄기 자르는 것도 같이 세 번에 잘라서 걸쳐서 자르고요. 최종의 목표는 여기 아까 얘기한 GP융기선의 바로 바깥에가 이렇게 잘리게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작업해 볼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뭐 전원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이제 우리 식물원에서 좀 가슴 아팠던 사연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그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수평지의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죠? 어느 눈을 끝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습니다. 근데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가지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밑으로 처지는 나무를 전정할 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얘를 잘 보시면 이 안쪽에 눈이 끝에다 남겼다. 끝에다. 그럼 얘가 어디로 자라요? 안쪽으로 자라요. 그리고 이게 통기가 굉장히 나빠지죠. 그래서 이걸 수하지라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처지는 가지의 경우는 반드시 어느 쪽 눈을 끝에다 남겨야 돼요? 바깥쪽 눈을 끝에다 남겨야 돼요. 이게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저희 식물원의 사례예요. 굉장히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지가 쭉 처지면서 전체적으로 붉은 가지들이, 잎들이 쭉 돼서 아름다운 예, 머릿결이 돼야 되는데, 아름다운 머릿결이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밑에가 싹 잘라버렸죠. 이게,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하여튼 위에를 잘라버렸어요. 예. 바깥쪽을 살려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안쪽, 바깥쪽을 잘라요.
이런 일이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수영 잡기로 넘어가면, 네? 감. 감나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감나무는 저렇게 자라질 않아요. 저렇게 자랄 수. 벌려서 키우죠, 그럼.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예입니다. 이제 한 5월 중순 되면은 소나무에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순의 개수가 가지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순의 개수가. 그러면은 이 순을 완전히 밑에서 잘라낸다. 그러면 가지의 개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 이런 거. 얘를 절반 정도에서 자르겠다. 그러면 그의 가지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순지르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고급이라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순 자르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우리말은 순지르기예요. 순지르기. 근데 소나무의 경우는 여하간 가지를 길이를 줄이고 싶다 그럴 때 항상 잎이 있는 데서 잘라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마디, 잎이 있는 곳이 마디예요. 만약에 가지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잎이 없어. 그리고 여기만 잎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 가지를 길이를 줄이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잎이 없는 여기서 자르면 절대로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죽어요 나중에. 예, 어디서 잘라야 돼요? 잎이 있는 데서. 새순도 마찬가지예요. 새순도 잘 보면 이렇게 긴 가지에 여기가 이 그 수배우체 즉 뭐 그 송화가 달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잎이 안 달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르게 되면은 이것까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고급이라서. 예, 여하간. 예. 자, 여하간 소나무는 뭐가 있는 데서 자른다? 입이 있는데. 예, 질문하셔도 돼요. 저희 원래 시골에서 네. 저 솜이 나왔는데 다 자르거든요. 어디서? 저희 밑에를 다 자르고 왔어요. 회전 다 여기서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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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쪽에 가지가 내년에 안 생기는 거죠? 죽지 않죠? 모르죠, 그거는. 여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죠. 여기가 입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죠. 입이 있으면 뭐 살 가능성이 많아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새순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아직 입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있는 곳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네, 순지르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여기 새순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자르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자. 순지르기의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순지르기의 문제는 만약에 순을 안 지르고서 그대로 가지가 자랐을 때 여기서 뭐 네다섯 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순지르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순이 만들어지는 개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지르기를 한번 하면 매년 순지르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뒀을 때보다 더 많은 새순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나무의 모양 다듬기를 할 때입니다. 이건 전체 나무의 모양이에요. 전체 나무 모양. 아까 다시 돌아가서 무슨 우세성이 있다 그랬죠? 무슨 우세성? 아니, 무슨 우세성? 정화 우세성 그랬잖아요. 나무의 생장은 윗부분이 밑에보다 생장이 훨씬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윗부분은 좀 강하게 전정을 해도 되는데, 위, 그러니까 옆을 자를 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수형이, 여하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수형이 밑이 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하라고. 넓게. 윗부분이 좀 더 넓게. 그거는 빛 받는 것도 그렇고, 세력의 회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생울타리 자르고, 등등 할 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자르면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여기가 세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죠? 그래서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죽게 돼요.
밑에부터 죽어요. 나무 모양이 나빠지죠. 그럼 이제 나무를 바꿔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윗부분은 좀 강전정 하더라도 아랫부분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약전정을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약전정이라는 건 조금 잘라낸다는 뜻이고 강전정이라는 건 많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유형별 전정하기인데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를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침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 2, 3 뭐 이렇게 각도는 하고요. 이제 가지가 너무 굵은 걸 잘라냈다 그러면은 1, 2년 안에 상처가 회복되기 될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 잘린 표면에 이건 뭐 특정 상품이 좀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도포제가 있어요. 어디서 팔아요? 이건 뭐 종묘상회 같은 데 가시면 주변에 뭐 원예 하시는 데 가면 어디든지 다 있어요. 아니, 이건 가리시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도포제를 인터넷 쳐보시면 도포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도포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겠다. 네. 네. 자, 도포제 덮어준다 이런 거예요. 도포제. 자, 만약에 이렇게 주변에 된 나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아까 올바른 위치에서 잘라줘야 된다. 어느 이게 절대로 못 덮고 와요. 그 사이에 썩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라내라. 자, 수간을 줄일 때, 뭐 이거는 이제 뭐 대칭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균형을,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게 균형을 잡아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중간에서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마디에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체 나무의 크기를 줄일 때도 전부 다 어디에서? 마디에서. 자, 여기가 이제 다 잘라낼 가지들을 얘기하는 1번부터 7번은 다 나무의 생장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다 잘라낼 애들이에요. 자, 1번은 뭘까요? 이게 이제 맹아지라고 써 있는데 근맹아입니다. 지면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가지들은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 원줄기 생장을 방해해요. 뭐 에너지가 일로 가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금맹아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토양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뭐가 안 좋다고요? 토양 상태가 안 좋다. 이건 앞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295페이지? 네.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 뭐는 없애줘야 되겠다? 금맹아. 그 전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는 토양의 배수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해요. 네. 배수가 잘 안 되고 호흡량이 부족하면 이렇게 지면에서 근맹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다른 가지 아래에서 부러져 있으면서 피압되고 있는 가지는 없애주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건 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얘를 위를 좀 줄여가지고 얘를 살려가지고 지하고를 낮추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거고. 3번 부러진 가지죠. 예, 마디에서 잘라주는 게 좋겠고요. 4번 굉장히 안 좋은 가지들이에요. 수직으로 이 가지들과 교차하죠. 이렇게 교차해서 공간을 나쁘게 해요. 통기가 안 되게 돼요. 그리고 두 개가 평행하잖아요. 예, 나중에는 얘하고도 경쟁합니다. 원줄기하고도.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잘라주죠. 5번. 역시 교차지죠? 예, 얘네들하고 교차하게 되는데, 이건 그럼 왜 얘네를 안 자르고 얘를 잘라요? 예, 또 한 번 더 겹치기도 하고, 각도가 빛을 받기에 적당한 각도로 넓어져 있는 게 수목의 생장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좀 넓은 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6번은 측지라고 그러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여기서 또 나와. 그러면 이 두 개가 가지가 상태가 다 안 좋아지는 거야. 그중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게 좋겠고요. 7번은 아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가지예요. 주지가 두 개로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기 와서 또 가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여기가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무게중심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더 오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줄기가? 찢어지게 돼.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후계자는 몇 명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 하나, 주지는 몇 개만 남긴다? 주지는 몇 개만 남긴다? 하나만 남긴다. 자, 아까 마디에서 전쟁한다 그랬고요. 뭐, 이것도 다 마디 전쟁. 생물다리 다듬기는 오늘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내 수염을 다듬을 때 밑에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되겠다? 넓어야 되겠다. 제가 이거는 사진 위주로 쭉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목 작업은요, 생각보다 많이 위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 대책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작업을 시킬 때 이제 이분이 올라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 장비를 잘 갖춘 건데 이분들이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안전모를 좀 써야 돼. 안전모. 예, 큰 가지 한번 맞아 보시면요, 왜 모자 써야 되는지 금방 이해해요. 예. 맞아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혹시나 큰 교목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안전모 얼마 안 합니다. 안전모 꼭 쓰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나무를 자르지 말자는 가로수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전선보호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 사례인데, 여기 가지가 많으면 가리기도 하고, 앞에 뭐 낙엽 떨어져서 막 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엄마 손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데.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좀 아는 분이죠? 싹 벗겨냈어요. 여기 아마도 굉장히 의심이 가긴 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는 부천에서 제가 부천의 사례에서 사진 신문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가로수 관리 조례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도 있으시죠? 시흥도 가로수 관리에서 조례가 공원 뭐 녹지 분야에서 이게 좀 대세기 때문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답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겠다고 저렇게 해놓은 거죠. 자, 바로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서히 죽는 서서. 그러니까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거. 자, 이 분당의 경우들인데 이거는 가지를 좀 두면서 수형을 유지해가면서 나무를 키우려고 한 모습이고, 얘는 한 번에 뚝 잘라가지고 만든 모습이죠, 그죠? 예, 얘가 이렇게 하는 작업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두목 작업이라 해서 폴라리제이션인가 뭐 그래요. 근데 가지를 딱 잘랐을 때 맹아가 많이 발달해서 맹아가 아래로 축 처지게 돼서 이렇게 맹아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의 머릿결을 닮은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 나무는 맹아가 어떻게 돼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이게 유연성에서 축축 처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능수버들 이런 거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안 쳐져요. 안 쳐지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뻗어 올라가죠. 예. 그 산적 무리처럼 이렇게 되는. 느티나무도 이게 안 돼요. 예. 그 능수형 나무들만 그런 게 돼요. 능수형. 자, 이것도 너무 늦은 거예요? 예. 뭐 노력은 했어요, 그죠? 가지를 좀 두려고 노력은 했는데 더 일찍부터 수관을 줄이는 걸 노력을 해야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수관이 두 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도 많고요. 자, 껍질이 다치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썩어요? 속이 썩어. 예. 그럼 속이 펴요. 나무 죽었나요? 이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지탱할 힘이 줄어드니까 센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그러면 부러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꼭 시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여기다 버릴 수는 없고 여기다 꼭 숨겨. 보이는 데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뭐 옛날 사진이잖아요. 예. 옛날 사진이 옛날 사진. 시멘트를 발라주는 건 좋진 않아요. 예. 그렇죠. 이제 시멘트를 보강하는 거는 여기를 지지력을 더 높여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걔가 이 안에가 썩는 거를 더 촉진합니다. 시멘트는 목질 부위하고 완전히 결합이 안 돼요. 얘가 더 딱딱하기 때문에. 그 유사에 틈이 생기죠. 약간의 틈이 생긴다고요. 시멘트와 나무 목질부에 틈이 생기니까 이 사이에 물이 보이고 더 잘 섞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고 이제 다른 지지 보강을 해주는 게 더 안전한 거죠. 그렇지만은 뭐 이 가로수를 그렇게 지지대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게 돼요?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내고 잘라내버리고 이제 새로 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차가 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나무를 잘 보호하고자 보호덮개를 해놓은 건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이걸 이만큼 또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제때 안 늘려주니까 얘가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장이 방해되니까 거기에 이제 채관 부위가 끊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무가 썩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게 아래쪽부터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 도로 포장 때문에 그래요. 포장. 여기가 너무 반사가 심하면 겨울철에 여기가 햇빛이 되게 강하게 들잖아요. 이게 오후 2시 방향이에요. 2시 방향. 그래서 겨울에도 여기가 햇빛이 따뜻해지니까 나무 여기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녹겠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나무 타고 올라와요. 어느 정도.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얼죠. 그러면 얼음이 여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터지겠죠. 그게 한 번은 괜찮지만 며칠 계속 반복되면 이쪽 부위가 다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부위에 밝은색 포장이 돼 있으면 겨울에 이런 일이 많이 겨울에 이게 녹았다 얼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부터 썩겠죠, 그죠? 그럼 이제 똑같이 안에 다 썩어서 비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보호덮개를 빨리 제때 제거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여기 꽉 찼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 사진은 살짝 넘어가죠. 네. 자, 이렇게 한 번에 자르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최소한 어디에서 잘라라? 마디에서 잘라라, 마디. 그나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바람직한 방향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줘라. 점차, 단계별로 길이를 줄여가면서 두께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뭘 감수해야 돼요?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자, 이건 중국의 사례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원래 가운데 가지가 있었죠, 그죠? 줄기가 줄기를 없애면서 전선을 중앙으로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에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수형도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한 태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내륙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남시의 사례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왜 엄마 손 기억나시죠? 뚝 자른 볼품 없는 기둥 하나에 비해서 위에 전선이 지나가니까 높이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줄이고 여기 도로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보도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수감 폭도 줄여야 돼요. 한 번에 뚝 자르지 않고 점차 가지를 유지하면서 예. 생장점을 유지하면서 짧게 짧게 마디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걸 큰 나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정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목적이 다른 건데요. 얘는 수형을 하나하나의 수형을 유지하는 거에 반해서 얘는 수벽을 만들었어요.
여기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높이보다는 낮아야 되고, 가로등 폭받아도 좁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벽을 짜는 거예요. 얘를 입이 떨어진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산림청에서 제가 일부러 동네 다방네 다니면서 가로수 얘기 많이 해요. 가로수가 가장 상징적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공분야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역시 가로등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떨어지고 나면 입이 가지가 이렇게 좀 산만해 보이긴 하지만 수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근데 얘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아주 상태가 나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잘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좀 줄여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예. 네. 이제 전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화 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나무들은 대부분 낙엽수들이기 때문에 나무가 입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입이 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주변 경관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 엄마 손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경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유럽의 사례들인데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예. 자,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군데서 여러 개. 그렇지만 예, 마찬가지로 전정을 통해서 만드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좋은 전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정을 통해서 이런 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끝에 조금씩의 뭘 다 뒀죠. 예. 생장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영도 줄이고 수건폭도 줄이고 해서 적절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예, 이제 수목 관리에 있어서 가장 좀 아주 뭐랄까 엄격한 도시의 예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찾은 건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그 시의 나무들이 가정집에 있는 나무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전정을 하면 관리를 잘 안 하면 벌금을 내요. 내 집에 있는 나무인데도 벌금이 그 당시에 400달러예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이 집에 벌금을 내는 거예요. 네, 벌금을 부과해요. 집에 있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에 이제 좋게 된 예들입니다. 자, 뒤에 상가들 그 간판이 보이게 지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높였죠, 그죠? 네. 위에 전선이 지나가니까 수고는 낮추고, 그 다음에 보도폭 때문에 수간폭을 줄이고, 매년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시가 얼마나 삭막해질 것인가, 그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나무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굉장히 잘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뭐 감동적인 거 몇 개지만 더 보여드리고, 예, 바깥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동경의 사례인데, 이 나무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원래 고유 수형은 어떤 수형일까요? 이게 구형이에요, 구형. 이렇게 크게 자라는 구형인데, 이 작은, 이 좁은 공간, 큰 건물 사이의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은행나무가 있는데 얘를 베내지 않고, 전정을 통해서 수간폭을 줄이고 이 나무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정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가장 저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가장 감동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자, 얘도 제 기억으로 이게 아마 저기 그 목백합 튤립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원래는 이만한 구형이겠죠, 그죠? 자그마한 전철역 앞에 좁은 공간이에요. 이 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잘라내기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수간폭을 줄이면서 천천히 가지를 짧게 하면서 수형을 좁힌 거죠. 수간폭을. 굉장히 멋있잖아요. 입이 떨어진 다음에도 예, 이 곡선이 살아있고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변에
나무들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전장을 통해서 나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예로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겁니다. 마지막, 뭐, 이건 뭐, 제가 창의적이라 했는데 이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예, 이게 전선이 지나니까 이렇게 파낸 건데 좋진 않아요. 예, 여기가 위험하죠, 그죠? 그럼 이것도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두간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찢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방법이.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거의. 제가 늘 이 사진을 거의 마지막을 하는데, 이 사진은 제목이 없어요. 왜 제목을 안 붙였을까요? 어떤 의도로?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안전. 오랜만에. 남에 올라가셔서 하시면 안 돼요. 나무 자체에 지지를 하시면 안 돼. 보조물을 사다리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하셔야 돼요. 또 복장. 치마 입고 올라가서 지금 복장. 또 남자가 해야 된다. 제가 그 반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자분이잖아요. 여자분이라고 해서 전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도구와 적당한 장비를 갖추셔서 하시면 여성분들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분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분이 가르쳐주고 있고 남성분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하다. 식물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가기 전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을 오늘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나가서 잠깐 해보고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거를 누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아니까 우리가 이걸 못 보고 가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네. 들어주세요. 지금 이 우리가 나무의 정지전장에 사용하는 도구들은요 전부 다 흉기예요. 흉기.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안 다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맨손으로 제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급적 맨손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맨손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1년에 작업을 몇 번 하겠어요?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말만 하는 사람이라서 한 번 할 때 나무 느낌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맨손으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선생님들 작업하실 때 안전도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전에 나무 전정하는 걸 처음 배우러 나갔을 때 장갑 끼고 나갔다가 혼나긴 했어. 왜냐면 그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야, 뭐 배우겠다는 녀석이 나무 껍질도 안 만져보려고 맨손으로 오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쓴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지가 죽었죠? 이게 아마도 잎이 없는 데서 잘라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나 이 침엽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뭐가 날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는 데서 잘라야 돼요? 입이 있는 데서 잘라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라도 지금 얘를 정확하게 어떻게 주는 게 좋아요? 예, 네, 잘라내주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턱이 많이 남아있죠?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기 가까이 와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침엽수의 경우는 찾기가 더 쉽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름이 쭉 보이죠? 네. 여기 주름 끝에, 여기가 최동절단의 묶음. 네. 이가 제일 잘라낸다면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마디에서 자른다면, 마디에서 한 마디 정도 남겨놓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라서
여기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침엽수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이만큼이 남았잖아요, 그죠? 네. 더 안쪽에서 원래 잘랐을 때는. 이쪽으로 돌아, 아, 여기를 볼게요. 이가지라고 하면, 이가지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피윤기선이. 네. 그 다음에 지륭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주름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 위치마다 서로 다 다르다 이런 거. 이 주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도 변곡점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른 것들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이 꺾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돌아와 보시면, 예. 여기도 자기가 회복하려고 여기서 잘라진 거지. 지금이라도 얘를 잘라주셔야 돼. 얘도 지금 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 지금 이런 가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정도는 전전가위를 하기 어려워요.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정확히 자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툭질을 제가 좀 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나무를 너무 거칠게 다루면 안 돼요. 얘네들이 굉장히 크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지톱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예. 퇴가 다 보인다. 여기가 그 회복하고 있는 면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 그래야 평야에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가지를 줄이면 나무의 생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지의 숫자를 줄이면. 나무의 생장은 느려져요. 왜 느려질까요? 자, 두 가지 관점이 다른데 느려지는 이유는 가지가 있어야지만 잎도 있죠. 그래야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때 더 잘 자라게 되는데 지금은 얘가 아직 정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가지를 지금 다 잘라내면 나무는 몸살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지를 일단 둬서 더 키운 다음에 더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제거하면 나무 상태가 더 나빠져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얘가 결국 광합성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우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소나무가, 이거는 해송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안 믿는, 아, 해송이네요. 해송이니까 아무래도 정착은 더 잘 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곰솔 바닷가에 원래 잘 자란 나무니까 조금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는 아마 염분 문제도 있을 테고 이제 해풍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나무는 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 뒤편에 있는 저 소나무 보이시잖아요.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죠. 얘는 그나마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건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 소나무도 해송 아니라 그냥 소나무거든요. 제도 상태가 나빠질 겁니다. 얘는 뭐냐면 벚나무죠, 벚나무. 네. 자, 이거는 두께가 전전가위로 할 수 없는 두께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로 떨어질 거니까 고민 개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뭐 이쪽 뒤에서 보셔도. 자. 원칙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몇 번에 나눠서 자른다? 세 번에. 자, 밑에도 한번 끊어줍니다. 밑에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 위치보다, 바깥쪽이 안쪽. 더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붙여서 바깥쪽이에요? 거기 떨어져요? 이게 가지가 무거워지면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네. 그러면 껍질이 이렇게 되니까, 껍질이 찢어지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절단의 위치를 찾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턱이 딱 돼 있죠? 네. 어디서 잘라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톱을
쓰실 때 힘을 밀 때는 힘줄 필요 없어요. 당길 때만 힘을 주면 돼요. 이게 전지톱인데요. 제가 이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오셔서 잘랐을 때 이 면이 매끈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도장 찍을 정도로 이렇게 매끈하죠. 자 이제 손님들 한번 여기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체가 이렇게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굵은 가지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3단으로 자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전전가위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지가위 쓰는 법. 만약에 이 가지를 지금 여기 상태를 보면 가지들이 막 밀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히 선택해서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냉아지들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막 복잡하죠. 그럼 중간에 제가 가위를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가위가 이렇게 안 갔어요. 자 가위를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붙일까요? 요게 받쳐주는 턱 날이죠. 이만큼 두께가 남게 돼요. 항상. 그래서 정확히 원하는 데서 자르려면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가위를. 아~ 자르는 날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이 놀지 않아요. 왼손이 자 왼손이 놀지 않아요. 와보세요. 그럼 누가 좀 와서 가지 좀 잡아주시니? 나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세게 잡아야 돼, 세게. 꽉 잡고 있어요. 자, 여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잘 보십시오. 가위를 그냥 제가 한 손으로 좀 잘라내고 나서 소리가 잘 들리게. 자, 이 가지를 자를 때 그냥 왼손을 안 씁니다. 왼손을 안 쓸 때랑 왼손 쓸 때 소리가 어떤가 들어보세요. 훨씬 더 조용하죠? 네. 예. 그냥 자르면, 이거 굵은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삭둑이 나죠? 네. 이거는 왼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가는 방향으로 적당하게 밀어주면, 적당한 속도로 밀어주면서,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이거 손하고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왼손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가위를 연습하도록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기 눈높이 있죠? 눈높이의 맹아지들은 다 따주시는 게 좋아요. 저기까지 가지 마시고, 벚나무 저기,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잡고 자르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잡고 자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목이 돌아가는 거지. 가위를 돌려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네 손가락이 밑에 걸 잡고, 네, 이렇게. 자, 맹아지들 일단 잘라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꼽히는 시기를 잘 보셔서 잘라서 위치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찰이에요. 네, 꽂는 상태도 입 나오기 많이 전에.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세 가지에? 네, 한번, 대추나무도 관찰 한번 해보세요. 꽃눈이 어디 달리는지. 꽃눈을 보시면 돼요, 꽃눈을. 밑으로? 갈이 아니지. 날이 일로 가니까 이 날이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가는 방향으로.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날이 가는 방향. 날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포도나무도 그렇게 밀면서. 다 항상 다 그런 거예요. 더 밑에 잘라. 모든 거. 더 밑에 잘라주셨으니까. 그렇지. 네, 재수술 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조심해서. 네. 왼손. 어차피 세 번에 나눠서 자를 건데 저 한 번 더 자르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 그건 톱으로 할 때 얘기고 이거는 이게 작기 때문에 상처 면적이 커져요. 한 번 더 자르면. 그래서 처음 대추나무는 언제 전쟁이에요? 대추나무도 뭐 나무 건강을 생각하면은 아까 똑같죠. 2월 달에 하는 게 가장 건강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대추는 대추나무 전쟁을 잘 안 해요. 가위를 아니에요. 잡으세요.
발 둘 잡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은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깊이. 그렇죠. 가위가 깊이. 냉하는 최대한 붙여갖고 잘라. 그렇죠. 냉하는 나무 생장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냉하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와,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죽은 가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실 분. 아, 아주 좋은 기회예요, 지금. 네. 참, 나무 관리들을 좀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지주가 이렇게 받치고 있었잖아요. 지주가 파고 들어갈 정도까지 오래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면은 제거해야 되는데. 혹시 이 사이에 나무 그 이름표가 박혀 있는 거는 어떻게 제거해야 제거해야죠. 잘라내야 이름표를 제거. 그렇죠. 그냥 잘라서. 자, 요가지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가지 나무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예, 한번 잘라내보도록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해보기로 했어요. 예. 자. 자, 왼손, 왼손. 왼손 거기 잡고 있지 마세요. 네. 그쵸. 네, 저한테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까지 깊이 갈 필요가 없다. 끊어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키가 작네요. 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찾아야 돼요. 거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아까까지는 이거였겠지만 여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부위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톱이 이렇게 왔으면 이만큼이 남겠죠. 네. 더 돌아야 되겠죠. 네.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톱이 지금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자, 나중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보자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급하게 했죠. 예.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분히 천천히. 찢어졌잖아. 안 찢어져. 그러니까 중간에서는 세게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가 약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부드럽게. 아, 그래도 잘하셨어요. 일로 돌아와 보세요. 아주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먼지가 장난이 자, 지금 여기는 살아있는 물관들이 보입니다. 그죠? 이제 상처가 회복이 잘 될 거예요. 위쪽에서 조금 더 여기까지 죽었는데 좀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자, 이거보다 더 두꺼워지면 사실은 도포제를 발라주는 게 좋겠다. 보호를 위해서. 되셨나요? 네. 네. 자, 이 정도 굵기만 도포제. 이 정도까지는 뭐 자르고 바로 잘라요. 바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생장속도 빠른 애기 때문에 금방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바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라낸 가지들을 우리가 흔히 아 여기다 주변에 두면 여기서 썩어서 이게 거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병해충의 온상이 돼요. 잘라낸 가지들은 다 따로 모아서 정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저기서 다 자르셨죠? 네. 저기서 자르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 가지고 오셔서 이쪽에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지고 오시면 마무리할게요. 갔다 오세요. 예. 네. 하나요? 이게 별로 안 힘들어요. 이게. 자. 더 멀리. 거기 떨어집니다. 네. 우와, 겁나 큰데? 크죠, 언니? 안 커요, 안 커. 안 커. 여태 것보다 제일 커. 안 커, 안 커. 이게 힘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됐어요. 자, 너무 들어가면 톱이 무게 때문에 찝혀요. 네. 자, 죽은 가지들은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네.
자, 땡길 때 손이 흔들려서 그래. 동일하게 땡기지. 흔들리지 않게. 자, 거기 조심하세요. 나무 넘어가요. 예. 네. 네. 이제 위치. 자, 여기 자 원래는 자 원래는 네. 여기죠. 네. 여기죠. 여기. 근데 지금 여기도 여기까지 물이 말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내시면 아 이렇게 움푹 패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자 여기로 와야 되죠. 최종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 방향을 잘 잡아보세요. 자 약간 바깥에라 그랬어요, 그죠? 지핑빗은 약간 바깥에. 각도를 잘 잡으셔야 돼요.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너무 쓴 것 같아. 가보세요. 일단 한번 정했으면 가야 돼. 한참 밑으로 생각보다 어려워. 톱을 당기실 때 그대로 당겨야 되는데 흔들려서 그래. 흔들려. 당기셔야지 뭐 전진을 하고 하지 않고. 아빠가 잘 이거는 되게 많아. 작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자 집중. 잘하고 계세요. 아 너무 올라갔어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그렇죠. 당길 때 힘주고. 자 마지막은 왼손으로 잡아주고 그쵸 흔들리지 말고 여기 누르면 안 돼요. 안 눌러요. 더 과감하게 잘 하셨죠. 잘 하셨어요. 자 방향도 비교적 잘 잡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주변에 이렇게 뭐가 감겨 있다. 이건 나무 생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다 주변에 보이면 다 걷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역시 제가 힘이 아니라니까. 제가 힘이 다 좋아. 제가 몇 시간 했습니까? 4시간. 4시간이죠? 예, 전문가 되시려면 몇 시간 필요해요? 1시간. 1시간인데, 시작했으니까 5,000시간은 먹고 들어가고, 시작이 반이니까. 예. 한 4,996시간 남은 걸로 하고, 주변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기본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